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지난번에 이때 시간이랑 요 배경에서 찍었을 때 메이크업이 잘 나와가지고, 아, 다음에 메이크업 좀 저녁에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마침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네, 오랜만에 진짜 엄청 발색이 진한 렌즈를 꼈는데, 되게 무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닌가?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잘 썼던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먼저 기초 케어는 어성초 패드. 지난번에 하늘색깔 니트 입고 찍었던 겟레디 위드미 다들 보셨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 어성초 패드랑 이거 크림 잘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드는 벌써 한 통을 다 쓰고 이번에 새 패드를 다시 깐 거예요.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이게 어성초 패드잖아요. 그래서 어성초 성분 때문에 피부 진정에도 좋은데, 되게 자극이 없이 보습력에도 좋아서 아침, 저녁에도 사용하기 되게 좋은 데일리 패드고, 제가 민감성 피부인데도 되게 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성초 크림. 이거는 새 거고, 다 썩어가지고 하나 쟁여놨어요. 제가 이 크림을 가을부터 트러블? 좁쌀 같은 거 올라오면 바로 사용했던 크림이에요. 자잘자잘한 트러블들이 진짜 빨리 가라앉고, 저는 특히 큰 트러블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스팟처럼 좀 두껍게 짜서 올려놓고 잤거든요. 그리고 이거 크림도 생각보다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하루 종일 짱짱하게 속당김 없이 피부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오랜만에 다시 꺼내봤습니다. 저녁이긴 하지만 선크림도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미샤 선크림. 진짜 무난하게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집 밖으로 잘안 나가다 보니까 쌩얼이 좀더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쓰고 있는 프라이머. 제가 베이스도 잘안 쓰고 프라이머는 더더욱 안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모공을 직접적으로 막는 제품이라서 클렌징할 때 부담도 가서 그냥 안 썼는데, 이거 테스트할 겸 사용을 해봤는데 모공 같은 게 진짜 잘 가려지더라고요. 저는 보면 트러블들이 그렇게 많은 피부는 아닌데, 한창 뒤집어졌을 때 제가 막짠 거랑 그것도 좀 피지가 많이 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손을 좀 자주 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이렇게 펜 흉터들도 있고 모공이 좀 넓어진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메이크업할 때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진짜 소량으로 살살살 넣어주니까 오히려 메이크업할 때 피부 결도 더 좋아 보이고, 이쪽이 좀 유분이 잘 올라오잖아요. 무너짐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이 메이크업 밀림에도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공이나 흉터들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을 위주로 메꿔줬어요. 제 생각에 프라이머는 이렇게 확실하게 모공 커버도 해주고, 메이크업 밀림 없는 제품들만 사용을 해야 그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내내 발랐던 이 쿠션. 와, 오랜만에 인생 쿠션을 또 찾았습니다. 블리블리 뽀송 커버 쿠션이에요. 먼저 이렇게 넓은 부분 위주로 커버를 할게요. 제가 아무래도 뷰티 쪽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은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래도 기초 제품이나 이렇게 베이스 제품들은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만 꾸준히 쓰는데, 이렇게 쿠션 같은 거막 도전하는 게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피부가 워낙에 민감성이고 예민해서.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짝꿍 같은 쿠션을 만났습니다. 블리블리 제품들이 평소에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혹하는 마음에 구매를 한 건데, 웬걸? 너무 좋습니다. 한 메이크업을 2시쯤인가 했던 것 같은데, 9시? 10시까지도 메이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이 자기 퍼프랑 합이 되게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커버력이 있고 보송보송한 제품치고 진짜 얇게 발려서 그게 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헉슬리가 되게 얇게 발리는 게 매력적이어서 요즘에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매트하고 커버력이 되게 좋은 헉슬리 같은 느낌이에요. 마무리가 워낙 보송해서 따로 파우더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성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쿠션입니다. 바로 눈썹 들어갈게요. 빗어주고.
눈썹은 베네피트. 슈에무라 제품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자취방에 놓고 왔어요. 제 넘버원을 쓰도록 할게요.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 눈썹은 오랜만에 일자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 부분에 산을 좀 더 그려줄게요. 아래를. 앞부분은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사라지도록.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대칭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비대칭인데 보면은 눈썹이 한쪽이 더 올라가 있고 말할 때도 한쪽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굴 근육이 아예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코도 그렇고 좀 대칭이 안 맞아요. 제가 이게 좀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경락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 번 간 에스테틱에서 서비스로 경락을 해주셨는데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와, 저는 그때 딱 해보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눈썹 이렇게 그렸어요. 오늘 뭔가 눈썹 잘 그려졌는데 카라까지 할게요. 이게 개인마다 아픔을 느끼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아팠어요. 그냥 얼굴에 부수던데 이렇게. 이렇게 눈썹 그리고 쉐딩 들어갈게요. 머스테이브 제품이고 제가 평소에 이거 비바이 바닐라 컨투어만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스프리 브러쉬예요. 그냥 저는 이쪽 부분만 쉐딩 처리를 할게요. 이쪽 봤을 때 이렇게 그늘 지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쳤지.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들어가는 부분들 한 번 더 쳤지. 코끝도. 그리고 이 큰 브러쉬로 턱을 한번 오랜만에 칠게요. 밤에 나가는 거라서 세게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밝은 데 있으면은 티가 많이 나서 쉐딩을 안 하는데 밑에서부터 칠게요. 턱 쉐딩 칠 때는 여기 밑에서부터 치면 더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만든 귀걸이 착용을 했습니다. 눈썹 그리니까는 렌즈가 그렇게 막 과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뷰러를 먼저 짚고 들어갈게요. 지금 속눈썹을 붙일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캔메이크 뷰러예요. 이게 앞뒤가 안 찝히는 눈들은 이거 와이드핏 뷰러 하면은 다 찝힐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다 잘 잡아줘요. 대신에 좀 되게 빡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뿌리서부터 여러 번 잘근잘근 씹어줍니다. 아, 뭘 씹어? 찝어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사용하기로 했던 삐아랑 요거 3C 플랫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부터 빛나는 요 금펄. 여러분 파우더 처리 안 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안 뭉치는 거 보이죠? 되게 매트한 제품이에요, 쿠션이. 일단 한쪽으로 휘지 말라고 이쯤에서 핀을 풀고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일단 펄이 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발색을 해줘요. 그리고 언더도. 그리고 옆에 있던 컬러로 블렌딩을 해주면 돼요. 앞부분에 한 번만 더 터치를 해줘서 진하게. 그리고 비슷하게 금펄이 있는 이 어두운 컬러 있죠? 이거 이니스프리 비슷한 컬러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여기에 달아놓을게요. 그냥 꼬리. 일자로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갖고 올게요. 눈 떠서 보고 쌍꺼풀 라인만 따라서 빠지기. 그리고 이제 남은 양으로 위로 좀 올라와서 한 번만 쓸어주고
그러면은 아까보단 조금 더 음영감이 잡혀있죠. 요 3CE도 가루날림, 펄날림이 적네요. 눈 밑에 떨어지는 게 얼마 없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고 좀 얇은 총알 브러쉬를 쓸게요. 이거 최근에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컬러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엄청 큰 펄로만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중간 펄 정도. 이렇게 애교살 밑에 깔아줍니다. 발색이 진짜 잘 되죠?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요, 여러분 이쪽에 앞머리도 한번 쓸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큰 글리터보다 중간 글리터 애들로만 펄 처리를 하고 아이라인 그릴게요. 눈 앞머리를 요즘에 이렇게 앞트임을 살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좀 바뀐 것 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머리를 펜슬로 최대한 파주고 언더도 이렇게 완전 앞에만 터치할게요. 그리고 점막 채우고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이렇게 했는데 오늘 속눈썹 붙일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렌즈랑 전체적인 메이크업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은 오랜만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밍 속눈썹 쓰던 거 꺼냈고 자르지 않고 통으로 붙일 거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속눈썹에 이렇게 본드 같은 게 묻어있어요. 얘네는 꼭 떼주세요. 제가 이제 머리가 거지존이 됐잖아요. 붙이고 싶기는 한데 거지존을 피하기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길러가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붙이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붙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눈썹 미슈 블루밍이랑 같이 파는 접착체인데 끝에가 좀 잘 떼어질 때가 많아서 끝에를 본드를 풀을 잘 발라줄게요. 가운데 먼저 붙이고 앞머리 뒤에는 조금 길게. 확실히 속눈썹 하나 붙였는데 눈의 크기가 많이 달라지죠? 눈매도 좀 달라 보이고.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이니까는 확실히 강조가 되면서 언더가 살짝 허전해 보여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언더를 이렇게 빼줄게요. 가로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체리칩 사용할게요. 이 섀도우랑 이 체리칩이랑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블러쉬로 먼저 그냥 넓게 필게요. 저번 영상에서 제 이거 손톱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끔씩 DM으로 손톱 어디서 봤는지 여쭤보시는데 제 학교 근처에 있는 네일샵에서 받고 있고 차오윤이라는 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샵을 다니다가 정착한 이유가 일단 제 집에서도 되게 가까워서 좋고 이거 보시면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이만큼 자랐는데 스톤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쌤이 정말 착하시고 제가 네일샵을 회원제 끊고 다닌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은 본집에 있어가지고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어요. 시간 내서 가야겠죠? 블러셔 컬러감이 되게 잘 어울리죠. 여기 볼 앞까지도 땡겨 바르는데 이쪽이 좀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진하게. 최근에는 진짜 좋은 색조 제품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품도 많고 해야 할 메이크업 영상이 많아요. 제가 좀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세 번째 여느 상점에서 보여드렸던 트윙클 밤 1호 달빛 오로라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손에 묻어나오는 이 펄감들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되게 촉촉해 보이는 광이 나는 듯함이 연출이 되죠. 오로라 하이라이터도 좋은데 저는 큰 펄감들을 워낙 선호하는 타입이라 이렇게 하이라이터 존에도 글리터들을 살짝 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블러셔랑 살짝 연결이 돼가지고 되게 오묘한 느낌이 연출이 된답니다. 이 정도만 살짝 터치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요. 제가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서 이 라인들 다 구매했는데
오늘 이 실루엣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바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칠리빛을 머금은 컬러입니다. 조금 아쉬워서 미드나잇 올릴게요. 얘는 진짜 진한 컬러라 풀립보다는 이렇게 안쪽에 해주고 음파음파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즘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한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좀 요런 느낌의 메이크업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됐다 마음에 드네요. 평소에 좀 데일리한 느낌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컬러감도 연출도 잘 되고 근데 진짜 이렇게 액세서리랑도 느낌이 너무 잘 맞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주말 잘 보내요.